오늘의 타이틀은 한번 바람난 배우자와 살아야 하나 하는 의제를 놓고 원곡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주는 2010년 4월경 이제 상담을 했던 사주이고 먼저 갑진년 계유월 갑술일 계유시에 태어나신 분이에요. 이 사주는 여성분으로서 우선 이 일간이 여성분으로서 일간이 갑목이면은 대단히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분이라고 할수 있겠죠. 근데 우선 한번 먼저 이제 들어가기 전에 우리 이제 이 사주 풀기 전에 한번 보자고요. 이제 이 사주 통변을 하기 전에 먼저 이제 이 사주를 개괄적으로 바라보는 그 눈을 가지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한번 잡아보자고요. 2월에 태어난 2월에 중추라고도 할수 있죠, 그죠? 좌우 묘유에 왕지에 해당하고 절기상으로는 백로에 해당하는 그런 식이죠, 그죠? 6월에 태어난 갑목이라면은 또 다르게 중추에 가을에 태어난 갑목이다. 우선 가을에 태어난 갑목이라 하니까 왠지 좀 목이 좀 약할 소지가 많지 않나요? 그렇게 한번 바라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갑목에 뿌리가 되는 게 어디 있나 한번 살펴보자 이거지. 뿌리가 되는 거는 진토 속에 을계가 요 존재하고 있죠, 그죠? 그 외에는 특별히 뿌리가 있는 게 없죠, 그죠? 그 다음에 천간으로는 갑, 개 이렇게 자기 기운이 좀 이렇게 널려 있습니다. 그렇지만 천간에 자신을 도와주는 세 개의 기운이나 지지에 있는 지장간의 기운 하나와 유사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또 실제 기운에 있어서는 그래서 이 사주는 근본적으로 좀 약하구나. 예. 월지 덕령 덕시도 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사주는 우선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것만 보는 것입니다. 지장간도 한번 살펴보고 우선 대운을 보기 전에 이 사주는 기본적으로 좀 태약하구나. 태약하다. 뭐 신약하다 이렇게도 표현을 할수 있는데 또는 뭐 태약이라기보다는 편약이라 그래야 되겠죠, 그죠? 편약하다, 좀 편약하다 또는 신약하다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그렇다면은 이 사람에게 필요한 기운은 무엇이 될 것인가? 우선 이렇게 한번 살펴보자 이거. 무엇이 될 것인가 이렇게 살펴볼 때, 마침 이 각각의 천간과 지지가 통근을 하고 있는가? 각각의 오행의 기운이 강한가 약한 것을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갑진이면 갑목이 진토에 뿌리를 내리고 있구나. 유금인데 유금에는 뿌리가 될수 있는 게 없다. 그러나 토생금을 받고 있구나. 여기 또 토생금을 받고 있구나. 그 다음에 이렇게도 토생금을 해줄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목은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좀더 생을 받는 게 약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일간은 수생목에 도움을 받고 있다. 또 개수로부터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뿌리가 되는 거는 금생수하고 있다. 또 금생수를 해주고 있다. 근데 여기에 보면 갑목이 뿌리가 없죠, 그죠? 그래서 일주는 비교적 좀 약한 편이다. 이렇게 한번 살펴볼 수가 있을 것이고, 물론 이제 이렇게 살피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 강약을 따질 때 12운성으로도 좀 따져보기도 합니다. 일간을 중심으로 12운성으로 하면은 해묘미인데 새에 해당하겠죠, 이게 그죠? 새에 해당하고 각각의 특성이 있는데 새에 해당하면 그러면 갑목의 유금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새에 해당하면 갑목이 진토에 좀 힘이 빠지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요 갑목의 유금에는 또 어떻게 되느냐? 일단은 해묘미를 해서 미가 뭐죠? 미가 해묘미를 하면은 생왕교 일간이 양이니까 생왕 묘지에 빠진데 미신유니까 묘절태다. 그런데 이것도 좀 약하죠, 그죠? 세태 이것도 이거는 해묘미를 한다. 일간을 중심으로 해서 12운성을 찾아내면은 해묘는 술이죠, 그죠? 그래서 술해가 되니까 양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또 태다.
그러면은 이걸로서 강약을 좀 볼 수 있는가? 물론 이렇게 봐도 일간이 약하다 이렇게 표현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체적인 원국을 살펴서 원국을 살펴서 하시는 것이 좀 더 우리 원국을 판단하는 데는 도움이 된다. 물론 12음성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12음성은 양포태, 음포태가 있는 데서 일부분들은 음포태는 활용하지 않는다 해서 포태법으로 양포태만 활용하기도 하죠.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활용하기를 원하시면 그걸 가지고 대입을 해서도 또 이 원국을 분석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의 참조를 해서 할 수 있다. 제일 먼저 그러면 편약하다면 우리가 이제 유출을 하면 되자. 좀 약하다면은 뭘 한다? 약하면은 무엇을 내가 활용하려고 노력을 한다? 나에게 기운이 될 수 있는 것들. 그러면은 인성이나 비겁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인성과 비겁이 필요할 것이고 식재가는 나에게서 나의 힘을 더 뺄 수가 있겠다.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접근을 하자고요. 자, 그러면 이제 처음부터 한번 살펴보자고요. 첫 번째 우리 이제 음양을 한번 보자. 이제 음양은 늘 이걸 한번 딱 알아놓고 하자는 말이죠. 음양을 살펴보고 다음에 오행을 구비했는가, 또 일간의 강약은 어떤가, 이게 격은 어떤가, 조후는 어떻고, 또 합충은 어떠냐, 또 대운의 흐름은 어떠냐, 이렇게 머릿속에 딱 생각을 해놓고 이제 임하면은 좀 수월하겠죠, 그죠? 갑자기 뭐 할까 하는 것보다는 자기 나름대로의 패턴을 정해놓고 사주를 풀어나가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사주를 이렇게 분석하기 전에 기본적인 이 원국을 분석하러 들어갈 때는 무엇을 한다? 제일 먼저는 일간의 성정이 어떨까? 일간의 성정과 행동 방식은 어떨까? 이걸 하나 찾아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태어나서 부모로부터 어디 윗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느냐 했을 때 자신의 부모는 어떨까? 그 다음에 부모가 있으니까 내가 성장해서 배우자를 또 얻어야 되니까 배우자를 만나는데 나에게 있어서 배우자는 나와 어떤 관계에 존재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찾아내면서 자 부모를 살펴볼 때는 이 월주와 연주가 윗사람에 해당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부모는 월주나 연주를 대상으로 해서 살펴볼 수 있겠죠. 또 천간은 양이니까 아버지 또는 할아버지, 지지는 음이니까 모친, 할머니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배우자를 살펴볼 때는 배우자 궁에 해당하는 요 일지를 바라보면 될 것이고, 그 배우자 다음에는 배우자가 생겼으니까 자녀를 출산하지 않겠습니까? 자녀를 생산하는데 출산을 하면은 요 시주가 자녀궁이다 해서 이렇게 살펴보는데 이제 사주 분석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기본 분석이 떠나면은 사주 자체를 분석할 때도 자 이렇게 나왔죠, 그죠? 제일 먼저 뭐예요? 일간 나는 누구인가를 살펴보는 과정을 거치면서 부모 배우자 자녀, 그 다음에 또 뭐를 보고 싶습니까? 우리들이 재물을 보고 싶잖아요. 재물도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물론 재물도 보고 또 건강도 볼 수 있겠죠. 또 하나는 나의 적성과 진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젊은 사람일 경우에는 그런 것을 살펴봐야 되겠죠, 그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씩 찾아보자고요. 그런 패턴을 한번 익혀보세요. 그리고 지장간을 살펴볼 때도 또 한번 말씀드린데 이게 제가 월사령이라는 용어를 써놨는데 이 대운을 정할 때 월 사령의 기운이 있지 않습니까? 14일 정도 되니까 여기 보통 천간이 7일에서 10일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10일이 지났기 때문에 이거는 정기가 다 될 것이고 두 개를 합쳐도 7일인데 14일이 조금 넘어요. 그래서 정기에 사령했다. 정기에 사령했다 할 때 지장간의 정기를 볼 경우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지장간에 있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사령했을 때 기운이 전체적으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받는 기운이.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살펴서 분석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 사령한 기운은 좀 더 그 힘의 기운이 강하다. 그 영향력을 일간이 더 많이 받는다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참조를 또 해보시고 그러면 음양을 한번 보자고요. 여기서 수, 음중의 음이죠. 유,
그래도 음 중에 조금 그 양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음이라고 볼 수 있죠. 금수는. 그 다음에 갑, 술, 지는 그래도 술토나 여기는 정화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죠. 그죠? 좀 차가운 기운도 있지만 무토나 술토나 진토나 술토 등은 기본적으로 음토가 아니기 때문에 양의 기운을 지녔다. 중간이죠. 원래 그죠? 천간에서는 우리가 갑을 병정하고 무기 중간에서 목화의 기운을 금수의 기운으로 전환시켜 줄 때 거기서 중재를 해주고 조종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지지에서는 사계절이 바뀔 때마다 네 개의 토가 환절기의 토라 그러죠. 그죠? 거기서 어떤 계절이 바뀔 때 그것을 잘 조종해서 무리가 따르지 않게 만들어주는 그런 의미로 볼 때 무토도 양의 기운이 강하다고 볼 수 있지. 우리가 그런 양의 기운이 강하다 이런 기운을 가지는 것은 우리가 12운성을 할 때도 보면 무토나 기토를 병화와 정화라 동일하게 그 세력을 판단하는 게 있죠. 그죠? 그걸 참조해서 음양은 비교적 어떻다? 뭐 그냥 갖춰졌다. 뭐 비교적 음양 조화 뭐 어느 정도 조화를 이루었다. 조화를 이루었는데 완벽한 조화는 아니다. 왜냐면 여기에 보면은 빠진 게 있잖아요. 정화가 하나 있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서 화의 기운이 참 약하죠. 그죠? 그런데 화의 기운이 천간으로 나타나면 정화가 나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계충을 바로 들어갈 수 있죠. 그죠? 물론 정화가 있으니까 목을 생한다 하지만 목의 생을 받아서 계속 나의 용신, 내가 활용하고 싶은 기운을 깨버릴 수가 있죠. 그죠? 이럴 때는 자기에게 필요하지 않은 기운은 밖으로 드러나 있는 것보다는 암장되어 있을 때, 암장되어 있을 때 또 귀신의 아주 흉한 작용을 하는 것이 암장되어 있으면 문제가 되겠지만 여기서는 식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가장 좋은 기운 중에 하나에 해당하죠. 그죠? 그래서 그런 식상은 늘 암장되어 있을 때는 언제든지 자신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행을 한번 오행의 구비를 한번 보자고요. 오행의 구비는 어떻게 됐느냐? 우리가 여기서 살펴봤지만 술 중에 정화가 있다. 그래서 오행을 구비는 하고 있지만 비교적 뭔가 완전하게 구비를 했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모호하죠. 그래서 그러나 오행을 구비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자 이겁니다. 술 중에 정화가 있기 때문에 오행을 구비했다라고 바라봐도 좋습니다.